안녕하세요. 주유명차 영종조입니다. 오늘은 니회 기법으로 만든 같은 작가가 만든 자서 두 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앞에 보이는 자원은 한타코입니다. 굉장히 짱짱하게 잘 구워진 다크 초콜릿 느낌의 잔이인데요. 그래서 과립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잔이입니다. 또한 제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보는 것 같은데, 앞에는 이렇게 단풍나무로 정성껏 니헬 기법으로 꾸며놨고요. 짜잔! 굉장히 풍성하죠? 이 뒷면에는 청록색의 아름다운 소나무로도 계절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양면을 정성스럽게 모두 장식을 해놓는 경우는 조금 드문데, 이 자사오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크기가 한 260cc 정도 되는데, 생각보다 가벼워요. 굉장히 잘 만든 자사오입니다. 또한 만드는 이 설계에서 보시면은 차를 오를 때 편리한 요소들이 다분한데요. 먼저 이 손잡이에 있는 날개도 이렇게 잡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. 또한 이 뚜껑에 있는 올록볼록한 이 엠보싱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뚜껑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생각보다 뚜껑이 가벼워요. 근데 이렇게 가벼운데도 차를 제가 오리다 보면은 이 안정적인 우물 형태의 난간 형태의 설계 덕분인지 전혀 하나도 뭔가 이제 불편한 요소가 없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경쾌하게 가벼운 자사오 찾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작가 차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밑바닥이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. 약간, 찍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15만 원인데 약간의 할인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저한테 가격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 굉장히 잘 만든 섭도 작가의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 섭도 작가 같은 경우에는 89년생으로 직급은 조리공예 미술사세요. 이어지는 자사오도 섭도 공작실에서 출품한 작품인데요. 아마 이 자사오는 그 자사오 기념품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. 인장은 없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기념을 해서 만든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. 1971년 원광 황룡산이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 장식들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을 해서 만든 기념품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. 어찌되었든 이 같은 섭도 작가가 만든 자사오고요. 그리고 이런 생김새나 결이 굉장히 앞전의 작품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먼저 양면에 이렇게 니의 기법으로 장식을 해놓은 그림들은 똑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색감을 줄이고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을 해놔서 그런지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또 자세히 보시면은 도각이 굉장히 풍성합니다. 이 자사오는 실물을 보셔야 돼요, 사실.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조금 잘안 담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.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
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재질은 강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. 이렇게 짱짱하면서 요 근래 과립감이 좋은 강판이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차를 우려보면은 차를 굉장히 맑게 잘 내주고요. 그리고 크기가 한 150cc 정도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혼차용으로 이렇게 특이한 니류의 느낌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볼 만한 자사고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은 같은 15만 원이고요. 그리고 네, 한번더 디테일 보여드릴게요. 잘 만들었어요, 진짜.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. 이 자사오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자사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